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제 바울이 1차 투옥 이후에 2차 감옥에서 투옥한 후에 순교를 했는데요. 자, 바울은 갔지만 그가 쓴 편지는 남아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지나가지만 주님 안에서 살았던 모든 언행은, 모든 순종의 열매는 주님 앞에 남아있습니다. 예,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중사랑교회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17년을 한결같이 집중하고 옆을 보지 않고 달려왔죠. 여러 가지 저한테도 역할이 있죠. 아내이고 주부이고 어머니이고 딸이고 며느리고 이런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참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사역에만 집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저희 한중사랑교회 사역이 선교이잖아요. 선교의 현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 시간도 쉬지 않고 17년을 달려왔는데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현장에는 7년마다 안식년을 합니다. 6년 사역하고 1년, 7년째 되는 해 1년을 쉬고 예, 그러면은 제가 17년을 사역하면 안식년을 몇 번 해야 됩니까? 두 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달려왔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안식년 하면 안 됩니까? 1년을 쉬어야 되겠는데 1년을 쉬어도 두 번을 쉬어야 되고 이제 또 새로운 안식년을 앞두고 한 번 더 쉬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식년을 못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좀 안식년을 가지면 안 될까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 친정 어머니께서 사망을 하셨고 저희 친정아버지 치매기가 있으신데 73년을 같이 살던 우리 어머니 먼저 보내시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살 소동 여러 번 하셨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40일간 모시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 간에 함께 지냈더니 모든 우울증이 완전히 치료돼서 병원에서는 다시 병원 오지 말라 할 정도로 깨끗이 낫게 되고 치매까지도 조금씩 기억력이 돌아오시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은 저희 둘째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 준이가 안수 받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여러 가지 사건이죠. 그 아이가 아파서 뇌수술을 하게 됐을 때 제가 그때 하나님을 잘 모르던 제가 주님 앞에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면 제가 이 아이를 목사시키겠습니다. 그때는 목사한다는 것은 없는 인생으로 생각을 했어요. 인생 완전히 망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야는 이 아이는 사는 것 같이 안 살아도 되니까 생명 살려달라는 그런 이제 내 마음의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목사란 단어가 튀어나오면서 제가 그 정도로 그때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목사해도 되니까 살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한 것이 그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 제가 열심히 하게 되었고 우리 아들은 고2 때 하나님 앞에 수련회 가서 서원을 했어요. 저기를 했어요. 헌신을 했어요.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목사하고 싶은 마음 주셨고 이제 지난주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프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지금 한중사랑교회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에 참 우리 한중사랑교회 1등 공신인 우리 둘째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특별히 더 또 뜻깊은 것은 저희가 이제 대강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장로님도 세례받고 우리 아들도 세례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 앞에 또한 안수를 받게 되었고 지금도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긴 세월을 달려온 끝에 참 여러 가지 주님께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중사랑교회 사역의 열매를 주셔서 제가 지금 환갑인데 보통
사람들은 환갑이면 하던 일을 정리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드는데 저는 환갑인데 사역이 자꾸만 벌어져가지고 확장이 되어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 좀 안식년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빌립보 교인에게 쓴 편지죠. 이 바울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정말 바울 가는 곳에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갈라디아 지방, 메가도니아 지방 여러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것이 지금 현대의 기독교의 모든 수많은 교회가 되는 초석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보낸 모든 편지 서신은 지금 기독교 교리의 기본이 될 정도로 지금 우리 전 세계의 이제 이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일을 평생을 걸쳐서 하신 이분이 난 이런 일을 했어요. 저런 일을 했어요. 나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좀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고요. 뭐라고 합니까? 달려간다 그러죠.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달려가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제가 깨닫기까지 어떤 사건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예, 말씀이라 명령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도가 소천하셨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러 가고 우리를 뒤에 두고 이별을 하는데요. 참 이별이라는 것이 안타깝죠. 물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인데 지금 당장 얼굴을 볼 수 없고 지금 당장 헤어져야 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좀 마음이 슬프잖아요. 예. 육신을 벗어버리고 다시는 이 땅에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별이 영원히 슬프지 않는 것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께서 먼저 가셨는데요. 이 명절에, 이번 명절에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명절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는 명절이 되면 교회가 텅텅 비죠. 모든 성도들이 다 고향을 찾아가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가족을 찾아가는 휴일입니다. 휴가를 받는 날인데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는 명절이 되면 목사님들이 근무를 하십니다. 당번을 정해가지고 한나절씩. 예, 그래서 그 명절, 왜냐면은 이 고향을 떠난 나그네 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찾아오기, 내 집처럼, 고향처럼 찾아오기 때문에 이 성도님들을 맞이하느라 우리 사역자들은 근무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이 성도님께서 몹시 아프셨어요. 그래서 남승명 전도사님께서 대림 성모변으로 모시고 갔는데 그곳에서는 이 성도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보람의 병원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담석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담석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대림 성모병에서는 받지 않고 못 받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그 큰 병으로 갔을까? 굉장히 심한 병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제 큰 병원으로 모셨고 또 입원시켜드렸으니까 또 가족들이 와서 돌봐주시겠지 하면서 또 다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여기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저희 또한 교회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명절을 보냈고 또 집사님은
그 성도님은 병원에서 잘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인가 제 아들이 안수받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셨다고 사무실에 찾아오셨고 사랑의 집에 입주하려고 했는데 마침 사랑의 집에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는 이제 방이 없으니까 우리 몸도 편찮으시니까 가족한테 가셔가지고 가족하고 지내세요 하고 휴식하십시오 하고 권해드렸고 그래서 그 성도는 전화를 하면서 이제 그 사무실을 나가셨는데 목요일 날 싸늘한 죽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병원에서 퇴원한 것이 아니라 도망쳐 왔대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사연을 얘기를 했으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혼자 결정을 하고 그렇게 혼자 행동을 해버리시니까 저희들이 그런 또 사연을 몰랐죠.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족에게 전화를 했는데 가족이 받지를 않았나 봐요. 그러던 차에 우리 이제 교회에 계시는 집사님에게 또 전화를 했어요. 친하게 지내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 집사님은 참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시고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그 성도를 내가 돌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 교회 뒤에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교회 여러 가지 물품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 역할을 하는 곳인데 봤더니 매트리스도 있고 지낼만하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좀 며칠 있으라고 거기에 재워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집사님이 날마다 밥을 갖다 드리고 보살펴 드렸어요. 근데 목요일날 아침에 한 5시까지만 해도 집사님하고 말을 했었는데 7시에 가니까 말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제서 이제 이 집사님은 교회에 알렸어요. 저기 누가 있는데 말을 안 한다. 119 불렀고 의사 선생님 오셔서 진단한 결과 이렇게 다량으로 혈액을 이렇게 출혈해가지고 그런 과량 이렇게 다량성 출혈 쇼크로 인한 사망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 이 성도님이 평소에도 이렇게 굉장히 본인이 치질이 있다고 하는데 치질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피를 쏟는지 피를 엄청 쏟으셨대요. 근데 이게 근본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 괜찮겠지 하시다가 이번에도 그 병원에 간 김에 치료를 했으면 되는데 또 그냥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계시다가 아마 거기서 굉장히 피를 쏟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의사가 보니까 피 쏟은 흔적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예 너무 피를 많이 쏟아가지고 쇼크로 돌아가셨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예. 이렇게 안타깝게 한 생명이 끝나버리고 나니까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그때 사랑의 집에 들어오시라고 하지 않았을까? 못했을까? 그리고 또 왜 그곳에 사람이 사는지를 살펴보지 않았을까? 물건이 있는 곳이라서 그곳에 사람이 산다는 것을 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돌릴 수 없는 방심해서는 안 되는 우리 교회 사역인데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이 돌아가시니까 참으로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후회와 회개를 하면서 우리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도와주신 집사님. 근데 이 집사님이 도리어 또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곳에서 재워주는 것이 좋은 일인지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리고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중국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면 그 주변의 사람들 끌고 가서 모자 씌워버리면 끝난대요. 사실인지 진실인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지 않고 경찰에서 파악하고 선고하면 그것이 끝난대요. 그래서 무고한 사람이 참 이렇게 감옥에서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데리고 있었으니까 아마 경찰이 나를 조사하러 올 것이다.
근데 내가 교회 몰래 한 일이니까 내가 경찰서에 가서 모든 조사를 다 받겠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동포들은 경찰의 연류가 되면은 참 우리 경찰에서는 동포들은 좀 한국 사람 보살펴주는데 우리 동포들은 좀 안 그런 면도 우리가 가끔씩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런 불리한 경찰서에 본인이 자진으로 가서 자기가 조사받겠다고 하는 거는 혹시 벌금형이 되기나 그럼 강제 출국이고요. 무슨 혐의가 있으면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자리에 내가 찾아가겠다고. 교회에서는 모르는 일이니까 내가 찾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내가 참 그 사람 보살펴 준 것도 마음이 따뜻한데 이렇게 참 인격이 훌륭하시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이건 집사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분이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가 좀 더 보살펴 드리지 못한 게, 좀 더 관심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집사님이 그분에게 직접적인 가해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집사님은 무고합니다. 혹 집사님이 만약에 경찰에 가게 돼서 조사를 받으면 저희 교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 참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은 내 힘과 내 의지로 우리 생명을 한시라도 유지할 수 없는 한낱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데리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예. 그렇게 또 질문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은 어차피 가는 인생인데 이곳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감히 순교도 했고요. 이 육신은 이곳에서 어차피 헤어질 인생이지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부활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 먼저 가셨지만 우리 성도님 부활하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많이 아프셨겠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제는 그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물론 사역자들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도인 여러분들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역자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의 사역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왜 이곳에서 사역을 합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렵고 힘든 이 사역의 현장에서 날마다 아침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며 밤이 맞도록 이 사랑의 집 성도들을 돌보면서 이 사역의 현장에 있습니다. 예, 우리 사역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사무실에 와서 큰 소리치고 욕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시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사역. 이런 사역의 현장에 있는 우리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위에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위해 주시고 진심으로 섬겨주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교장 직분 받으시고 집사 직분 받으시고 지역장 직분 받으시고 성도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합니까? 내 생각으로 합니까? 주님 주시는 성령 안에서 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봉사하며 우리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교회 앞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섬기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사역하는데 제가 17년 했다고 했죠. 이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나갔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지금도 든든히 세워져 있고 우리 한중사랑교회 이름으로 나아갈 때 불이익당한 우리 성도님들 해결받게 하시고 혼자가 아닌 것을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라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전국 각지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그런 한중사랑교회가 오늘까지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협조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오직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온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섬겨주시고 우리 사역자와 직분자와 교회 모든 일꾼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어려운 성도 도우려고 따뜻한 마음으로 애썼던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상심하십니다. 너무너무 좌절하십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하라냐면 예수로 자랑하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예수가 있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를 왜 다니는가?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대적하는 여러 가지 악의 세력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직분자 된 우리는 과연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으며 특별히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자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명절에 예수로 자랑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랑하셨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벌고 내 손에 있는 돈을 자랑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랑하십니까? 내 명예를 자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금 세워진 명분이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일이요.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모든 사람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 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가는 것, 오는 것, 모든 것까지 주님 손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하시고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 한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예수님을 자랑하며 주위를 돌아보고 이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신 성도님 안타깝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가는 길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요.
천국에서 우리를 반기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먼저 가신 수많은 성도님들, 먼저 가신 먼저 사랑하는 많은 우리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젠 다시 만날 그분들 생각하며 하늘나라에서 만날 하나님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한중사랑교회 든든히 세워가는데 여러분의 일심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전도가 좀 줄어들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진 않는지요. 우리 주님 때문에 오늘도 살고 있는데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은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 주님 일을 조금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식년을 제가 언제 할까? 좀 쉬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죄인 끝까지 달려가자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피곤하셨죠? 힘드셨죠? 다시 힘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안식임을 기억하시고 저도 이제 그랬어요. 사역하는 것이 안식이다. 예, 사역 자체가 내 인생이 되며 이제는 사역하는 것이 예, 너무너무 기쁨과 즐거운 가운데 사역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내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셔서 예수 믿게 되었고 아프게 하셔서 목사로 서원했더니 나도 모르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것을 이끌어 오셨고 이것을 통하여 한중사랑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서원한 아들은 목사가 돼서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한중사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 나라를 한중사랑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안에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애들을 앞장서시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며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있으라면 있고 오라 하면 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